기분이 어떠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라고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궁금해요. 기분이 어떨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분이 들어요. 야, 뭔가 이제 대단한 일들이 앞으로 준비되겠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나. 물론 그런 기대도 틀린 기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마주할 하나님의 히든 카드라는 이 에스더서에서의 내용은 조금 결이 다른 카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 월드컵 시즌이다 보니까 축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도 이제 화면에서 잠깐 이제 봤지만, 이번에 그 벤투호의 그 히든 카드들이 게임마다 아주 놀라운 활약을 했죠. 예, 16강 이제 진출권이 달린 경기에서는 저는 그거를 혼자 봤어요. 세상에. 혼자 보는데 막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아무도 동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 후반전에 들어간 황희찬이라는 선수가 또 그런 대박을 터뜨릴 줄이야. 그 아마 첫 출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부상 때문에 내내 쉬다가 그 세 번째 경기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드라마를 써도 누가 그렇게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경기였죠. 그래서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그런 아주 투지 있는 경기였습니다. 히든 카드라는 사전적 의미를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지 않는 카드, 상대가 예측 못하도록 숨겨놓은 카드, 이 정도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지금 제가 저녁 예배 시간마다 쭉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진행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이 흐름을 좀 알 텐데 대부분 이제 참석 못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1장서부터 이 맥락을 좀 짚어드려야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겁니다. 우선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래서 대다수의 백성들이 다 끌려갑니다. 바벨론 밑에서 포로로 생활을 하던 중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졸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이 어느 나라 지배 아래 들어갔겠습니까? 페르시아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에스더서라는 책의 역사적 무대는 그런 좀 당시 얽히고 설킨 국제 정세를 이해를 해야 좀 내용이 파악되는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이름이 아수에로 왕입니다. 아수에로. 근데 이 사람이 1장에 보면 뭐 어느 역대 왕도 다 그런 비슷한 일상을 지냈지만 유난히 잔치 광이에요. 무려 1장에 보면 180일을 잔치를 해요. 그리고 그것도 또 성이 안 차가지고 7일을 또 특별히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1년의 절반 이상을 잔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잔치의 광입니다. 게다가 또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를 계속 드리는데 이때 왕후가 누구냐면 에스더하고 조금 그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어요. 와스디.
근데 이 왕후가 클레오파트라 못지않게 대단한 절대 미녀예요. 아주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흥이 일어난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왕비를 좀 많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왕후에게 전가를 해서 좀 들라하라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왕후가 그걸 거절합니다. 실속 그러고 거절을 해요.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당시 페르시아 법은 왕의 명령을 누구든 거절하면 그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는 죽진 않고 바로 폐위를 당합니다. 이게 다 뭐 와중에 벌어진 일인가 하면 취중에 벌어진 결정들이에요. 이게 술이 문제예요. 술.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돼요. 신앙인들은 이 술의 문제는 그냥 건강이나 건덕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 했죠? 고백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 술을 피한다는 게 일상의 패턴을 보면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는 돼도 거기에 동조나 동의는 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이 전부 취중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국의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 지위를 폐위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비 자리가 결석이 돼요. 자,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그 자리를 노렸겠어요? 안 노렸겠어요? 왜 자기 집안에 뭐 딸이라든지 또 아는 인척이라든지 가까운 혈연이라든지 야, 저 자리에 좀 앉히면 평생 자자손손 먹고 살고 부귀영화는 누리겠다. 이런 개인적인 탐욕도 있었을 거고 당시 그것이 또 일반적인 왕궁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비어있는 기간 동안에 주변 사람들이 각축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왕후를 새로 모신다는 공고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고문에 의해서 그 궁궐에 추정컨대 내시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왜 내시 역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왕후가 머무는 그 후궁을 매일 거닐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내시들밖에는 그렇게 거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아마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지만 끌려온 포로 중에 내시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에게 삼촌의 딸, 그러니까 자기하고 사촌지간에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딸같이 키운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동생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이건 보통 이제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고 흐르기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삼촌의 딸 그랬어요. 삼촌의 딸이니까 자기하고 사촌 동생지간인데 나이 차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딸처럼 키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나이 차이가 벌어지면 그것도 고국을 떠나서 이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서글픈 상황에서 당연히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왕후 공모의 딸을 들여보냅니다. 자, 이때부터
에스더의 운명은 이끌려가는 운명이 돼요. 철저히, 자, 제가 항상 인생은 능동태라 그랬습니까? 수동태라 그랬습니까? 인생은 수동태예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철저히 그 원리가 비껴가는 적이 없는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 원칙이 깨집니다. 자, 그건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2장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모르드게를 얘기하죠. 그의라는 사람은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다는 얘기인데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되어진 겁니다. 또 다음 절을 보십시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이 해계는 이제 후보들을 관리하는, 여인들을 관리하는 직책의 내시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더도 왕궁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이끌려가서. 그러니까 이 후보로 공모된 자체가 그의 자의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다음 절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라는 사람이 이 처녀를, 에스더를 얘기하죠. 어떻게 봤다고 되어 있어요?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그랬어요. 이것도 누구의 섭리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직장에서도 보면 안 믿는 상사인데도 좋게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왠지 자꾸 선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과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도 하나님은 이런 해계를 통해 에스더를 준비시키듯이 그런 불신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을 이루어 가십니까?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이루어 갑니다. 그런 경우를 아마 주변에서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아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선을 긋고 구획을 가르면 참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는 다 안 믿는 자라도 누구에게 대하듯 죽게 대하듯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이어야 해요. 자,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저는 우리 청년들 이제 면접 보러 갈 때 하나님 면접관 눈을 씌우셔서 우리 청년들 이쁘게 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좋게 보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그 다음에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우리 마지막 10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철저히 감추어집니다. 아마도 유대 민족이라면 홍모를 편협적인 차별을 받을까 봐 오빠가 모르드게죠? 아마 일렀던 것 같아요. 민족을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언어는 완전히 이 페르시아어가 모국어가 돼 있을 테니까 그건
표시가 안 났겠죠.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대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돼요. 와스디를 대신해서. 여러분, 이 과정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유다인의 포로의 딸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의 포로의 딸이 어느 날 제국의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1절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 전체에서.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일반 역사 속에서, 일반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특새 준비하면서 뭐 인터뷰를 좀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 그런 잡지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제 편집장들과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히든카드는 어떤 특별히 준비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눈에 드러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또 변함이 없는 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라는 일상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의 일상이 내 삶 전체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1절 등장하지 않지만 이것이 전부 일상의 시간과 일상의 제국과 일상의 매일매일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유심히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야, 이제 유다 포로의 딸이 왕비가 됐으니까 이제 유다인들은 여기에 얼마를 살든 이제 안전하고 이제 든든하고 이제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졌겠다. 근데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 4장인데 3장으로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이제 제가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출신을 성경 기자가 굳이 밝힙니다. 여기 아각 사람은 저 거슬러 올라가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맥락은 어떤 맥락인가 하면 홍해를 막 건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광야에서 마주한 전쟁입니다. 이건 안 되는 전쟁이에요. 병력의 수나 준비된 내용이나 무기의 상황이나 모든 걸 볼 때 이
최정예 부대인 아말렉과 마주한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건 군대라고 할 것도 없어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굳이 하라고 밀어붙여요. 그래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고 기도했다는 뜻이죠. 구약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이겼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우겠다고요? 대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간 관계상 그 창구 구절을 제가 인용은 못하지만 신명기에 보면 이 아말렉의 실체를 어떻게 밝히냐 하면 너희 뒤에 떨어져 연약한 자, 피곤한 자라 그랬어요. 이게 아말렉은 상대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육의 잔존 세력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고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아말렉 존재처럼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려는 육의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한 번 진멸한다고 깔끔히 영원히 정리되는 대적이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내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육의 뿌리들입니다. 그 이 전쟁은 대대로 싸우리라. 근데 누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싸워낼 수가 없는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각 사람이 바로 그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어떤 사유를 통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아 허락을 받아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지위를 갖고 그 궁궐을 드나드는 모든 신하, 모든 대신들로부터 절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절을 거절해요. 그런데 그 절, 경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신에게 절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개는 사람에게 인사를 거절한 게 아니라 뭘 거절한 격이 됩니까? 그렇죠. 이건 신앙의 문제와 맞물리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만이 열받아요. 열을 받아서 모르드개뿐만 아니라 저 혈통 모든 이 땅에 사는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다 민족을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멸절의 날을 결정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네. 이제 운명의 난을 결정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담아져 있는 4장으로 넘어옵니다. 이 저녁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4장 1절을 볼까요?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전 여기서 이 본문을 읽다가 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이럴 때일수록 어떡하든 성문에 들어가서 아는 지인들을 통해 로비를 하든지 방법을 찾든지 좀
유대인끼리 만나서 의논을 하든지 지금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배옷을 입으면 궁궐에 출입조차 안 되는 걸 모를 리 없을 텐데 배옷을 입고 대성통곡했다는 말은 사실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유대인 민족에게 금식을 하고 배옷을 입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대안과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르드개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오랜 삶의 근간을 이루고 그를 지탱해주고 그를 존재해주는 유일한 원칙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왕국의 왕으로 있는 조카 동생 에스더가 들었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니라. 걱정이 되니까 왕후가 자기 오빠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빨리 그 배 옷 벗고 궁궐 안으로 들어오도록 좀 부탁을 하십시오. 근데 모르드개가 거절해요. 계속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앉아요. 성경을 떠보십시다. 5절. 에스더가 왕의 오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자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등장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팩트라 그래요. 에스더 입장에서는 자기도 지금 왕이 불러주질 않아서 왕에게 얼굴을 뵌 지가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누구도 페르시아 법상 왕이 부르지 않는 데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건 살지 못해요. 이것이 지금 에스더가 맞이한 현실이에요. 이걸 팩트라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절대 지금 왕을 만날 수 있는 왕의 마음을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왕후밖에 없는데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때 모르드개가 매서운 메시지 하나를 던지는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할 중요한 본문이 되죠. 자,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 전하며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 절대 불가능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도 모르드개는 이 구원은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죠? 자기 동생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때에 입을 닫고 내 일심만 아니를 위해서 몸을 살인다면 너 맞아도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이때 15절 14절 밑에 보시면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서야 하나님의 감추었던 의미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위치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자리를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믿습니까? 이것은 희망일까요? 부담일까요? 부담이죠. 무슨 희망이에요? 부담이지. 왜? 나 하나 입 꾹 다물고 그저 내 일신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왕후 자리 지키면서 그냥 살면 얼마나 좋아요. 자칫하다간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여기에서도 유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죽을 위험성이 많아요.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질문은 소망적인 질문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된다는 것은 이런 위험과 부담감이, 부채감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개교회주의입니다. 아주 우리 교회만 많이 모이고 우리 교회만 재정 안 모자라고 우리 교회만 운영이 잘 되면 되지. 여러분, 그거는 작은 교회이든 큰 교회이든 버려야 될 사고방식이에요. 항상 한국교회 전체,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되지 3.1교회만 많이 모이고 재정 넉넉하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믿습니까? 이것이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적인 영적인 부담감이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부담과 갈등의 선상에 세워질 때가 참 많아요. 아, 이거 안 하면 너무 편하고 좋은데 그닥 관심도 없는 주제인데 자꾸 떠밀릴 때가 있어요. 떠밀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런 부담들이 밀려와요. 그래도 한쪽 교회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 이 소리가 웽웽웽거리고 아주 미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부담감으로 이걸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3.1교회는 항상 역사 속에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셉도 계속 끌려다니다가 이게 뭐지? 그러다가 형들이 조아린 모습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빅 픽처의 눈이 열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에스더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를 항상 마주치게 해석을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오라버니의 직설법 앞에 이제 드디어 우리는 마지막으로 에스더의 태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15절 에스더의 화답이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표현이죠. 이 말은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죽으면 죽겠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이때 놀랍게도 이제까지 수동태로만 끌려오던 에스더의 인생이 처음으로 에스더의 입에서 명령이 떨어지고 지시가 떨어지고 능동적인 결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날 때는 여러분들의 결단과 교회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결단이 우리의 공동체에서 나 개인의 입술에서 터쳐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이 부담이 돼야 돼요. 참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사실은 당신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아, 설교 듣고 보니까 좋다 말았네. 그런 기분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죽음은 죽으리이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에요. 결과는 구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지만 우리가 아는 결말처럼 그러나 이미 에스더는 하나님의 제단에 자기 목숨을 얹은 겁니다. 드린 겁니다. 이런 결단이 시대를 뚫어내고 어둠의 역사를 틀어요. 물줄기를 틀 수 있습니다. 이번 49차 겨울 특세를 통해서 우리 3.1 공동체의 모든 개개인이 이런 능동적 결단 앞에 하나님의 소명과 시대의 소명 앞에 마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